오늘은 함박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박스테이크를 만드는 과정은 고기에 간을 하는 과정과 결착제로 사용되는 믹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둘을 섞어주는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일단 고기를 섞는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과 고기 온도인데요. 소금의 양은 고기 중량의 0.8%를 잡아주면 가장 무난하고, 고기 온도는 꼭 차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방이 녹기 시작하는데요. 지방이 녹으면 소금이 겉돌게 되고 성형하기 힘들어지니 꼭 차갑게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으로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소금을 넣고 살짝 볶아서 냉장고에 식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착제로 사용할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보수력과 결착력입니다. 보수력은 수분을 머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실제 업장에서는 건식 빵가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결착력은 고기끼리 뭉치는 힘인데요. 계란이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고기의 결합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죽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양파, 고기, 믹서를 서로 찰기가 적당히 생길 정도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손 대신 주걱으로 섞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장갑을 양손에 착용하시고 기름을 살짝 묻힌 후에 위아래로 치면서 고기에 공기를 빼주면서 성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 부분을 조금 얇게 해주는 게 팁이라면 팁일 것 같습니다. 함박 같은 결합육의 경우 열이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뚜껑을 덮으시고 처음에는 센 불로 이렇게 올렸다가 다음에는 약불로 은은하게 이렇게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박을 구운 팬에 90% 정도의 기름을 제거하시고 양파를 갈색이 나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미림을 넣어 알코올을 살짝 날리시고 오렌지 주스, 물, 간장을 넣고 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터가 있다면 마무리로 살짝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박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데미그라스 소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와 오렌지 주스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소스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점에서 느낄 수 있는 함박을 만드시려면 꼭 넛맥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취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